온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된 성도들 또 해외 성도들 같이 소리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말씀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큰 근심 속에 그렇게 빠져있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날 시간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의 일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우리 곁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와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다. 이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서울역에 내려서 이제 택시 타고 오면서 개인 택시 하는 그분에게 쭉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예요. 택시 100대를 가지고 만족 없게 돼 있어요. 택시회사 사장인데 물어보세요. 세상 다 가지고 만족이 없는 거지.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생명을 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었는데 인간의 영적 존재로 지었다. 그러면서 육체 속에 뭘 집어넣냐? 2장 7절에 생명을 집어넣어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육신적인 다 가져도 만족이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실제적으로 임하셨는데 2장 1절로 18절에 성령이 마가다락방 임함으로 능력을 받게 되었다. 능력. 이런 영적인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보좌의 축복, 뭐 그런 시공간 초월, 뭐 순례자, 정복자
24, 25, 영원 뭐 이런 그 말들 갈보리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라파 언약 몰라요. 뭔 말인지도 몰라요. 박사도 몰라요. 세상에 아무리 유식한 사람도 영적인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매주 교회 예배들을 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되겠다. 그건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뭐 취미 삼아서 어떤 동기 가지고 뭐 올 수 있지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고. 아무 동기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분들에게 영적으로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요, 이 무슨 말이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생겨도 아무 염려할 이유가 없다. 왜 그러냐, 모든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인생이 꼬이는 게 아니고 꼬인다 생각해요. 아, 재수 없어. 나는 왜 이래. 뭐 이렇게 불평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그래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이 문제와 이 사건이 내 인생에 무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문제 일으켰었나 기대가 생기는, 기대가.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 오면 지금 또 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문제 사건 속에 고통당하는 분들, 어려움 있는 분들, 그 불신자들처럼 또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써본,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있냐고. 하나님을 일하게 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없어? 문제 사건만 터지면 그냥.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내게 주었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기대하시라고, 기대. 그걸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저는 매주 강단에 설 때마다 기대감으로 씁니다. 예원 성도님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올바로 받고 삶 속에 적용하고 어떻게 삶 속에 열매를 맺을까 기대가 큽니다. 제가 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종종 운동을 함께 합니다. 운동하면서 대화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그래 하는데, 이분들이 삶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응답받은 걸 그걸 간증을 해요.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거기서 사실 내가 목회가 뭐 다 돼요. 너무너무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 간증하는 그 장로님의 모습 보면요, 마치 천진난만한 아이 같아. 간증을 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떠냐? 내 마음이 막 날아갈 기분이에요. 너무 막 기분이 좋아. 이걸 뭐라 그러냐? 영적 상승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서로에게 영적인 힘을 그렇게 불어넣어서 서로서로 영적 상승 효과를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말씀을 사실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서로를 살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제대로 된 성경적 신앙생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 해본 적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본 적 있냐고요? 말씀대로 행하라. 단 한 번이라도 있냐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안 해요. 교회는 나와요. 은혜도 받아요. 교회 세상에 나가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로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지. 성령이 뭡니까? 지혜의 영이세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라고. 그 성령께 물어보면 절대 사기당하지 않는다고.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에 매어 살지 않는다 그 말이. 저는 그걸 처음 했어요.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전에는 염려 걱정이 입만 열면 염려 걱정이었어. 그런데 성령 따라 살겠다고 사모들이 딱 되니까 아무런 하나님이 이 실패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실수를 하겠죠. 실패 없게 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지금 이 시간까지 정확하게 79년 9월부터 이 시간까지 야 지혜의 영이신데 지혜의 영이 성령께서 가르쳐주는데 왜 사기를 당합니까? 왜 손해를 봅니까? 왜 망합니까? 어떤 문제를 하나님 내게 줘도 그걸 전부 다 축복으로 다 바꿔버려. 아멘.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그거 다 이게 힘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면 삶 속에서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나는 무능한데 나는 능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뭐요? 자연스럽게 영적 영향력을 듣는 사람에게 입히게 되죠.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뭘 결정하기 전에 성령께 물어보시라니까요. 간단히 그냥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대해 무슨 말 할까요? 말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우리 뭘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무슨 하루에 이래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 기도라 그래 24기도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 무시로 정시로 앉아서 그냥 하나님과 모든 문제사항을 그분과 대화하는 거 그냥 와 계시는데 실업자로 가만히 놔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 그분과 대화도 안 해. 그냥 사람이요 손님 집에 오래 해놓고 방안에 앉혀놓고 돌아다니면서 안 만나주고 그런 신뢰가 어디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도와주려고 와 계시는데 그분과 대화를 안 해. 그러면 도움을 요청을 안 해. 실패하는 주제에 무능한 주제에 연약한 주제에 없는 주제에 그분께 도움을 요청 안 해. 영계 모든 성도들 이 영적 특권이에요. 우리만 가진 영적 특권. 이 영적 특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237 지우 서밋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16절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창세기 3장 세상 현장에서 두 가지 대립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뭐냐?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우리의 신체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디 아니에요. 육체라는 말은 헬라말로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본성. 이 타락한 본성을 그렇게 가지고 주로 뭐요? 죄의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많아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고자 하는 성향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자기 중심적. 모든 건 자기 중심이요. 그리고 모든 게 물질 중심이요. 모든 게 세상 성공 중심. 이걸 뭐라 그래? 통틀어 인본주의라면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흘러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지요. 반대되는 것으로 행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잖아요. 우리는 재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를 해가 창세기 1장 2장에 2장까지 좋았는데 3장부터 타락함으로 죽어버렸잖아요. 이 선악을 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한 재창조.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재창조된 존재들이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옛사람 창세기 3장 존재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재창조되었다니까요. 그걸 거듭났다. 본어게인 거듭났다. 성경에서 뭐래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성은 여러 김시시 박시 있지만은 여러분 영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불신 현장 속에 살다가 보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려는 성향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거듭났는데도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요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가 결국 어떻게 해요? 실패합니다. 실패. 그래 기독교인들 실패를 많이 해요. 대부분 다 가난해요. 실패해요. 하나님이 왜 가난하게, 왜 병들게, 왜 어렵게 살게 하며 그런 분 아니에요. 사단이 다 맞는 거예요. 사단이 그이다. 사단 가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결과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좀 불순종해서 가난하게 살고 실패했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는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데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실적으로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은 가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하게 축복 다 뺏기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육신의 눈은 말짱한데 영의 눈이 없어.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아시겠어요? 이게 영적인 말이에요. 사단이요 각양각색의 육체의 일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것저것 뭐 일거리 막 많이 문제 만들어가지고 사건 만들어가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말씀의 은혜 못 받도록 기도 못하도록 예배 못하도록 이런저런 일 바쁜 일 만들어가지고 정신을 자꾸 딴 데 빼앗아가요. 여러분 찬양을 들을 때도요. 그 사단이 역사합니다. 찬양을 쭉 하잖아요. 이분들이 나와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해 찬양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저 사람 얼굴 쳐다보. 얼굴 쳐다보. 저 사람 키 크네. 키 작네. 늘씬하네. 이쁘네. 못생겼네. 찬양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 귀한 찬양을 가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은혜를 받아야지 그거 쳐다보다가 그냥 다 끝나버려요. 잘한다 못한다. 그 사단이 그 은혜 찬양의 은혜 못 받게 만들어. 간단한 진단하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자꾸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지금 예배를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영으로 예배하고 있나? 육신의 눈만 가지고 지금 육신의 수준 가지고 있나? 증거해 보세요. 금방 알지요.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함과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런 육체의 일 외에도 더 많은 유혹거리가 있어요. 쭉 유혹거리 많지요. 유혹거리. 이런 육체의 일들은
자신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괴시키고 교회도 원리스 못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해가지고 망하도록 사탄의 괴계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 인도의 걸림돌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 인격으로는 못해요. 우리 의지로 못합니다. 이거는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해결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을 쉽게 표현하면요, 말씀, 기도, 전도예요.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충만한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요, 이 김포 237 그 캠프 간다. 성령 충만이에요. 난 말씀 들었는데 또 듣고 싶어. 또 듣고 싶어. 성령 충만이에요. 아, 저 사람 참 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그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불신자를 만났는데 한 시간 동안 있으면서 복음 안 전했다. 어떤 이유로 만났든 성령이 섭섭하게 생각해. 내가 복음 전하러 만나줬는데 내가 복음 증거하라고 오래간만에 택시 타게 했는데 이 고생하는 기사에게 복음 증거 안 해줘? 성령이 탄식하신다. 성령의 사람은 그거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 정말로는 피곤해서 막 말도 하고 싶지 않는데 택시 안에 염주가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해요? 눈 감으면 아예 모르겠다. 말 찾아야 되겠다. 염주가 왔다 갔다. 복음 증거하라는 거지요. 내가 그 염주 거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 충만. 말씀, 기도, 전도. 관계되어 있으면 돼요. 아멘.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내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예틀을 계속 하나씩 깨가는 겁니다. 깨가. 하루아침에 안 돼요. 계속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렇게 세틀로 삼오직으로 갖추는 겁니다. 삼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단어,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최고의 단어, 최고의 축복.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면 능력이 나타내,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는 간 어디를 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가면 내게 힘이 확, 영적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이런 영적 힘을 체험하는 것을 가르쳐서 성령 충만이라. 그래, 성령 충만이라. 그 핵심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아니면 증인 못 돼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일 못 해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지. 성령이 가장 충만한 역사하실 때 바로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증거되는 현장에. 여러분이 복음을 한번 전개해 보세요. 복음을 한번 전개해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성령의 기뻐하는 걸 느끼게 돼요. 아무리 몸이 피곤해 죽을 찌겠는데 복음 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새 힘이 샥 솟아나요. 이상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실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나이 어린 여종 앞에서 그야말로 그 벌벌 떨던 이 급쟁이 베드로가 서슬퍼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야말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는데 어때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걸 아프지도 않아요.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비굴하게 놀지 않고. 초대교가 이런 영적 체험을 하니까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바울이 이걸 체험합니다. 다메섹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바울이 세상을 바꿨다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 힘이 아니야 내 능력 아니고 내 실력 아니야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해주신다. 무슨 일입니까?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삼중직의 섬이 대사로 그렇게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체코 속담에 이런 말이 습관은 철로 만든 서처다. 한번 입으면 벗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만큼 이 습관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한번 각인된 습관은 바꾸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철 같은 옛 습관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세틀 새로운 영적 습관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날마다 말씀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되었어. 아멘.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아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를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에요. 22절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힘을 얻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홉 가지 이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아홉 가지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아홉 가지 열매를 이 세 가지 그룹으로 세 그룹으로 딱 정리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희락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기쁨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때문에 기쁜 거야.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이 너의 힘이라. 이게 희락이에요. 희락.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에 힘을 얻을 때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변혁이 그렇게 개혁이 일어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그렇다면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뭐냐?
이어지는 이문에 그 답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를 명하신 유일한 규칙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기뻐. 말씀 은혜 받으면 너무 좋아. 말씀, 이 말씀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힘을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 읽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야, 말씀 증거하면서, 야,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힘을 주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터치하고 그것을 인해서 내 삶의 변화와 성장을 체험하는 기쁨을 맛보라. 여호와를 향해 기뻐하는 그것이 말씀이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화평도 그냥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와 율법의 굴레에서 완전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이렇게 화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평안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히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은요 그 아내와 자식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배가 파손돼 죽은 그 현장에서 부른 찬양 내 영혼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자들은 뭐 좋은 환경 속에서 뭐 부족함이 없을 때 내 영혼 평안해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수준 아니에요.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내 영혼 평안해. 감옥에서 피투성이 돼가지고 내 영혼 평안해.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이런 근원적인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영적 영향력을 직관적으로 입히게 돼 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한 말이 그 말이에요.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은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오래 참음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옛 모습이 변화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심정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대로 다 뱉어버리는 사람, 할 말 안 할 말 다 절제 없이 하는 사람, 육체 사람이에요. 성령 사람 아닙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실수하면 할 수 있지. 계속 그런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성도 아니에요, 그 사람. 막말 막 해야 된다. 병은요, 오래 참으면 문제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요,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라니까. 제가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급한 사람 중에도 초특급으로 급해요. 무지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목회하면서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성령이 내 성격과 다르게 참게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5년, 6년, 7년 참아 기다려. 여러분 이 본당이 짓기 전에 이 문화센터 짓고 이 땅이 몇 년 비어있는 줄 아세요? 그냥 맨 땅아. 못 지어가지고 막 짜면서 그렇게 이 순간에 편안하게 있었어요. 하나님 시험표 때까지 몇 년을 빈땅 놔두지 그냥. 또 교회에서도 꼴통들이 있습니다. 가끔 요새는 없지만은 기다립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막 내 기분대로 다 처리해보고 그럼 네가 해라 네가. 난 죽는 거예요. 목회할 그래서 목회가 힘든다 알잖아. 그거 지가 하니까 힘들어. 내가 안 하는데 뭐 힘들어.
그분께서 하시는데. 아멘. 그래서 이 여러분이요, 이 다릅니다. 성길 급한 거하고 참는 거하고 성령이 사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 내 성질대로 안 됩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안 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 성도가 편하고 교회가 편하고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지. 자비라는 말은요, 아주 오래 묵은 포도주를 준다, 그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말은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준다. 자비 말로만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잘못과 약점을 그대로 갚지 않고 덮어주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자비예요. 일일이 다 그렇게 내게 잘못했다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덮어주는 겁니다. 이 자비의 자기. 양선은 쉽게 말해서 선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자로서 우리도 선으로 다른 사람을 나누는 것.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선으로. 내게 한다고 그대로 다 갚으면 안 돼요. 내가 바보가? 내가 병신이야? 끝까지 갚는다. 그렇습니까? 성경 사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래 참음, 자비, 자비, 양선, 이 세 가지 모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다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대인 관계도 실패하고 결국 지금 시대가 이 관계 전도잖아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완전히 없지요. 마이너스. 1년 가도 없지요. 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충성은 신실하다 그 말. 언제나 변함없이 믿음직스러운 삶을 충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막 걱정하지 않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충성스러운 일꾼들. 저는 이번 올해 정말 이거 당에 서기부터 이렇게 바꿨는데, 야, 너무 마음이 교회가 편하고 얼마나 편한 안 시킨 것도 알았어. 먼저 앞서가, 먼저 이 선지 생각, 뭐 미리 생각해서 먼저 앞서가서 그 다 목사의 심정 알고 교회 입장 알고 다 소화를 이루면서 얼마나 충성하는지. 근데 이부 때는 이 말 안 해서 본인들이 있어가지고.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이게 충성입니다. 막 하라 해서 아니라 알았어 뭐 미리 생각하고 미리 알아서 회가 갈 길 미리 알아서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기가 막혀. 온유는요, 자기 힘을 다스려 통제하는 이 온유란 말은 이 자기 힘을 다스린 것을 온유라 그래. 무슨 말입니까? 펄펄 뛰는 이 야생마를 데려다가 길을 잘 들여놓은 상태, 이게 온유예요. 엄청나게 그냥 힘이 있는데 힘 그대로 서지 않아요. 그걸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온유. 누구 성질이 없습니까? 누구는 뭐 자존심이 없어요? 그걸 잘 다스리는 사람. 한마디로 한쪽으로 지우치지 않고 성질 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객관성을 가진 사람.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분별력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자신을 다스린다. 이 아홉 가지 요소들이 한 인격을 이루었을 때 이걸 일컬어서 성령의 사람이라. 내가 과연 우리가 이런 열매 맺을 수 있느냐? 우리 본성대로 안 되지요. 이런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고상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멋있는 사람 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영계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령의 악과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지역, 민족, 세계 2, 3, 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한된 집중 통해서 선택된 집중, 원래스 집중, 이 응답을 이게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 그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성령 따라 행하라.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또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 따라가라 하더니 또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의 핵심적인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핵심 역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직간접적으로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하지 않고 성령의 아홉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근본적 이유가 뭐냐? 그 근본적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나를 통해서 예수 향기가 나오게 하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게 하는 그 목적이에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양보하고 낮추고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시집 기탄 진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죽음이 나의 문을 두드릴 때 나는 당신에게 생명이 가득 찬 그릇을 가져다 놓겠습니다. 이 땅에 사명 다하는 그날, 우리가 이 세상 사명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주님 앞에 생명 구원의 열매를 가득 찬 그릇을 들고 내놓겠습니다. 생명 구원에 대한 열매. 저는 집사 장로 때 유치장 전도를 7년 7개월 한 주 나빠지 하면서 1년에 5천 장씩 유치장 5개 유치장에서 영접 카드를 받아가 착착착착착 사무실을 재현한 적이 있어요. 1년에 5천 장씩 영접 카드 대강 그렇게 받았어요. 때로는 100%, 때로는 70%, 때로는 80% 그 안에 유치인들 중에서 예수 영접한 카드 받아요. 영접하고 기도하고. 그때 내가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 비디오 찍어 놓으십시오. 이 보십시오 지금 이거. 저는 딱 갈 때마다 비디오 찍어 주십시오. 3시간 동안 유치장에 서서 해야 됩니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가장 사실은 피곤한 시간인데 가장 귀한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뭐 단 하루도 노는 없잖아. 주일 온종일 교회 있지. 월요일부터 죽으라고 일하지. 그 금요일 토요일 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비디오 찍으십시오. 하나님 다 찍었다. 상급 있겠어 없겠어요. 생명이 가득 찬 그릇.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 기쁨으로 이제는 드디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거두었던 생명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기가 왔구나. 타고르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벌벌벌 떨면서 억울하다 내가 왜 죽어야 돼?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을 준비하세요. 저는 하루하루 오늘 또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어서 하늘나라 확장의 시대적 대표적으로 기념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 육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다 성령의 사람 되어 악과 열매 맺으며 많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며 많은 생명 살리는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을 237 날이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